반도체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반도체 위기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돌파구 마련에 분주합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기술 초격차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는 견고한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비메모리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96단 512기가비트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72단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96단은 앞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와 2위 도시바 메모리가 이미 개발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최고 성능의 낸드 플래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세 번째 개발에 성공해 대열에 합류한 셈인데 아파트 5개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으로 구조를 바꿔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는 식의 새로운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96단 4D낸드는 셀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CTF 셀 구조에 주변부 회로를 셀 영역 하부로 배치하는 PUC 기술을 처음으로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72단 제품보다 성능은 약 25에서 30%, 웨이퍼당 비트 생산성은 1.5배 증가시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준공한 청주 MC5 공장에서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를 가속화해 내년 하반기엔 100단 이상 6세대 V낸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등 비메모리 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업황 영향을 많이 받는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 노광 기술을 이용한 7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방식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보다 먼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3나노 공정까지 기술을 개발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